만나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의 먹을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나의 먹을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리니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뭘 말씀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나님이 먹을 것을 비같이 내린다는 거야.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짐승을 키우지 않았어요. 땅을 파서 캐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주셨느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내려졌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입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밖에 살 때는 여러분이 농사 지어 먹고 살고 여러분이 짐승 키워 먹고 살고 사마에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림을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 특권을 누리려고 작정을 해야 돼요. 저는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오신 분들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라고.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를 축복하셨다고. 그런데 그 축복이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 축복이 비같이 내리는데 비 오는 날 비 안 맞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야. 무슨 제재가 있길래 옷이 안 듣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이 공간에 오셨는데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적셔야 되고 사업장을 적셔야 되고 심령을 적셔야 되는데 빗쩍 말란 빵을 뜯고 있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야. 그런 재주 부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냥 비가 오면 축복의 비가 내리면 젖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 찔끔하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나는 미안해서 축복을 못 받으면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나는 자기가 없으면 이러면 안 돼.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 그냥 덥석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자기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다. 한 남자가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가 내 아버지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난 너를 보살피기 위하여 노동하고 있어. 일하고 있단다. 내가 과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꾸리기 위하여 이같이 자존심 버리고 정말 피 흘려 땀 흘려 일하고 있단다 하는 걸 자식이 알아주기 원하고 아내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땀 흘리며 애쓰며 경쟁하며 눈물 흘리며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문을 열어 먹을 것을 비춰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축복은 믿음만큼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셔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빚좀 많은 생선 뜯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지금까지 설령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노동하며 애달프게 살아온 삶이 힘겨워 지쳐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의식주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파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길삼지도 않는데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는데 강야에 들어가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가면 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빵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세상에 예수 밖에서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불안에 뜹니다. 덜덜덜덜 뜹니다. 병들까 두렵고 사고당할까 두렵고 도둑들까 두렵고 권력에서 떨어질까 두렵고 덜덜덜덜덜 떨고 삽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하루도 안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선가 모를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슴에 밀려 들어와 내 마음의 불안을 몰아내고 크게 편안한 안식이 우리를 편히 잠들게 해주시고 정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가슴에 파묻혀 새록새록 잠듬처럼 우리 밤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파묻히면 그렇게 고난 잠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생기가 됩니다. 은혜 받으면 살고 싶어져요. 아무리 세상이 힘겹고 그리고 악한 자 만나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 내몰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생기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떠나가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돈 떨어졌을 때가 아니고 살 의욕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밥도 먹기 싫고 사람 특별히 사람 꼴보기 싫어지면 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보면 사겠다 그런 날이 없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은혜 입으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둘러싸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선물입니다. 하여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의 믿기 후가 확연히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권세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것으로 함께 살아가는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의 사건은 만나는 꼭 필요한 것만큼 충분히 주신다는 진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만나는 꼭 필요한 것만큼 주신다. 아멘.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은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뭐냐면 이른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 들녘에 쫙 내려놓으면
식구들이 보면 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그래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서 식구들 먹을 것 같은데 한 사람당 한 오멜, 한 오멜은 한 2리터, 2리터 정도의 분량인데 그 2리터 정도의 분량은 하루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스라고 하는데 물어봅시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주스겠어요? 어떻게 주스겠어요?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해가시지? 옆에 분들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 막 끄덕한 부자 되려고 막 끄덕한 거요. 그런데 그도 가보니까 그도 가서 집에 가서 딱 대보니까 말이 낑낑거리고 찌고 간 사람도 집에서 딱 보니까 다 한 오멜이야. 이게 만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 것은 누구냐? 내 먹고 입고 하는 게 내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요 다 놓고 갑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신앙정신은 많은 것을 쌓아두어 모아놓은 재물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신앙정신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절대로 이틀 것뿐 못 주실까 하는 거예요. 하루 그날 먹고 다음날은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하루치만 주스를 했는데 이틀분, 삼일분 막 그 강야에서 찌고 왔는데 집에 가보니까 전부 다 하루친 거야. 왜 그런데 불안하니까. 쌓아두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10일치 양식을 주옵시고 이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오늘 쌀 떨어지면 내일 거 걱정합니까? Give us our daily bread라고 했어요. Daily라는 매일의 빵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빵, 오늘 먹을 빵. 그런데 우리 주부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쌀독에 한 3일치 정도 남으면 스트레스가 돼야 안 돼요? 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놈 저놈 저것들 막 하면서 별욕을 내가 언제까지 딸랑딸랑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고 막 물면서 염려하고 그리고 진짜 쌀떡이 딱 떨어지고 내일 아침 쌀딱 없으면요 밤새도록 잠 못 잔다. 내가 저놈하고 왜 결혼했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별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근데 주님이 뭐 말씀하느냐면 내일은 내일 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한 아들아,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아멘. 내일은 내일 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막 그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너희들을 지켜줄게. 아멘. 지금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았다면 내일은 더 행복하게 살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배부르게 살아셨으면 내일도 배부르게 살 걸 믿기를 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란 말입니다. 쓸데없는 염려를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 말란 말입니다. 쓸데없이 염려하여 그 지고 온다고 걱정, 고생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생기고 안 굶어요. 믿습니까?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만나의 사건은 뭘 의미하느냐면 안식일에는 쉬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자. 다시 시작.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 후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자, 평일에는 남겨두면 뭐가 났어? 벌레가 나고 썩었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7일째 안식일이니까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음식까지 다 모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7일 되는 날에는 음식이 벌레를 먹거나 썩지 않고 신선하게 그대로 보존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날이다? 여러분, 우리 도시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맞벌이 해야 먹고 살고, 장사할 때 또 업종이, 이게 휴일에 장사가 잘 되는 업종도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 이 시간에 문 열면 얼마 버는데. 이 생각이 떠오르니까, 아이고, 고객들 왔다 그냥 가면 어떡하나. 고객이 왕이라며. 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떨려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한 달 내가 사업 시작할 때는 내가 믿음을 합니다. 그럼 문 닫겠습니다. 해놓고 한 달 가면 4분 일부 예배 왔다가 문 여는 사람이 있다. 나 그 사람들 만났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장사해가지고 뭔 돈 가지고 또 모았다 가다가 난리더라. 자기가 날렸다고 고백하더라고. 뭐 사고가 터져서 날려가고 뭐 날라가고 뭐 날라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은 복받는 날입니다. 아멘. Blessed day. 축복되어진 날이에요. 때문에 이 날에 여러분이 또다시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지 말고 이 날에는 축복의 자리인 주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름진 입술이 여러분의 영혼 위에 심령 위에 내려져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에 나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입술이 내려져서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팍팍하게 삶 주일까지 모시고 그냥 막 돈 벌어야지. 한데 결국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황충이가 임하고 불어버리면 내 것이 안 된다니까. 사고 터져 달라가고 뭐 자식 사고 터져 달라가고 남편 속세에 달라가고 이렇게 이제 다 날아간 나중에는 다 빈손으로 서 있다니까요. 주일날에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시니 무조건 쉬시면서 예배하고 영혼을 살찌우고 축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려면 육체가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살다 보면 많은 저항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것에 저항력이 없어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문걸어 잠그고 회피하고 이러면 못 살아요. 그런데 주일날 딱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가 들어오면 생명력이 생긴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산도 넘을 수 있고 강도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면 산만 보면 주저앉고 강만 보면 주저앉아 버리니까 인생이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셔서 생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문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땀과 수고로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잠시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요 들의 꽃까지 속히 쇠잔하여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잠시 싹 폈다가 캣 꼬꾸라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유업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언제 받느냐? 주일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이 안식일 때 주일의 의미가 뭐냐면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어라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쉬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일이 더 힘든데요? 새벽에 못해 쉬가지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피곤하대.
5위 가서 짜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쉼이라는 게 이게요, 육체 노동하는 사람은 육체 노동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고, 정신 노동하는 사람은 정신이 쉬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예배가 쉼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뭐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교회 예배 드리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12살 먹는 애한테 네 성령 받으니까 어떠냐? 마음이 편안하대.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으면. 마음이 편안하대. 주님 앞에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 리차지가 되는 거예요. 촤악 에너지가 들어오고 용기가 생겨나고 살맛이 나고 꿈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일의 노예로 살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은 노동의 노예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돈의 노예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다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문 딱 닫으면, 아, 고객 뭐 이 얼마짜리 이거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편안하게 일을 딱 입고 딱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받는데 집중하여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었어. 세상을 또다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예배 안에 있음을 믿으셔서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만나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싸놓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다시 하나님의 오늘 잘 살았으면 내일은 더 잘 살 수 있어. 오늘 행복했으면 내일은 더 행복할 수 있어를 믿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노동의 노예로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도 충분히 능력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으므로 우리 이 정신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